온라인상의 협업을 혁신하여 인류의 삶을 개선하려는 두레이 서비스의 백엔드 개발을 맡고 있는 협업 서비스 개발실의 신동민입니다. 협업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고객사의 SSO 서버와 인증 연동을 하게 되는 일이 많은데요. 어떤 때는 고객사 SSO 서버에 대한 OOS 클라이언트를 구현해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OOS 서버 역할을 해서 다른 클라이언트들을 지원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를 이용하면 빠르고 손쉽게 OOS 기능을 구현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스프링 시큐리티도 우여곡절 끝에 5 버전이 되어서야 비로소 단일화되고 일관된 OOS 기능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어렵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프링 시큐리티 5 버전에서 새롭게 구현된 OOS 2.0 지원 기능과 관련해서 OOS 클라이언트에서부터 오소라이제이션 서버까지 총 정리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5 버전에서의 OOS 기능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스프링 시큐리티 5 이전 버전에서는 OOS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었는지 어떤 점이 문제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 OOS 클라이언트 설정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OOS 서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설정 방법과 주의할 점을 알아보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5 버전에서의 OOS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스프링 시큐리티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에서 인증, 오센티케이션과 인가 또는 권한 부여인 오소라이제이션을 담당하는 프레임워크로서 스프링 기반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사실상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스프링 시큐리티는 현재 GA 기준으로 최신 버전이 5.6인데 이 스프링 시큐리티 5 버전은 스프링 프레임워크 5 버전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스프링 부트 기준으로는 2.0 버전부터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 새로 추가된 여러 기능 중에서 대표적인 기능이 바로 이 OOS 2.0 로그인 기능인데요.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의 OOS 기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래 코드에서 보이는 바로 이 OOS 로그인으로 대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OOS 로그인 설정을 마치 ID 패스워드 인증 설정할 때 폼 로그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하는 것처럼 OOS 로그인 메소드를 이용해서 바로 설정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아니 이게 뭐 그리 대단한 거야? 이거 원래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게 왜 대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이 스프링 시큐리티 5 이전의 OOS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스프링 시큐리티 5 이전의 OOS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프링 시큐리티 5 이전, 즉 스프링 시큐리티 4까지는 스프링 시큐리티 프로젝트 자체에는 OOS 기능이 없었습니다. OOS 구현이 스프링 시큐리티 OOS라고 하는 이름의 서브 프로젝트로 별도로 존재했었는데요. 이 스프링 시큐리티 OOS는 OOS 프로토콜 1.0 버전과 2.0 버전 모두를 지원했었고 각각 스프링 시큐리티 OOS, 스프링 시큐리티 OOS2라는 이름의 별도의 모듈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스프링 시큐리티 OOS는 OOS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오소라이제이션 서버까지 OOS의 모든 롤에 대해서 기능을 지원했었습니다. 이 OOS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라는 롤에 대해서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따로 한번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OOS 프로토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오소라이제이션 서버하고 그 외 리소스 오너까지 해서 이렇게 4개의 롤이 존재하는데요. 페이스북 사진첩에 자기 사진을 올려둔 사람이 페이스북 사진을 모아서 스크랩북을 만들어주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서 이 OOS 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때 페이스북에 있는 자기 사진, 그 사진이 바로 접근이 제한된 자원, 리소스가 되겠고요. 이 사진의 주인, 제한된 자원에 대한 접근을 하기 위해
그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그랜트를 해줄 수 있는 주체가 바로 리소스 오너 롤이 되겠습니다. 리소스 서버는 이 페이스북 사진첩을 서비스하는 서버가 되겠고요. 바로 자원을 호스팅하는 서버인 거죠. 이 클라이언트는 바로 페이스북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스크랩북을 만들어주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인 거죠. 리소스 서버에서 제공하는 자원인 사진을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클라이언트입니다.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는 리소스 오너, 바로 사진의 주인인 이 사용자의 동의, 그랜트를 받아서 권한을 부여해주는 서버입니다. 자, 그럼 이네 개의 룰들이 OAuth 프로토콜 상에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요청을 처리하는지 한번 OAuth 프로토콜의 개괄적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오너에게 리소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페이스북 사진첩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스크랩북을 만들어주는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에서 페이스북 사진첩 주인한테 사진을 가져다 써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리소스 오너는 권한을 부여했다는 증거로 어떤 허가, 그랜트를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랜트 타입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오소라이제이션 코드가 되고 뭐 그런 것이죠. 이 리소스 오너로부터 그랜트를 받은 클라이언트는 이 그랜트를 들고 오소라이제이션 서버에게 가서 그 리소스 서버한테 리소스를 받아올 때 필요한 액세스 토큰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는 인증된 클라이언트인지를 확인한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준 오소라이제이션 그랜트가 유효한지 검증해보고 만약 그렇다고 하면 액세스 토큰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로부터 받은 이 액세스 토큰을 리소스 서버에게 건네주고 리소스 서버는 이 액세스 토큰이 유효한지 검증한 다음 이상이 없다면 그제서야 비로소 클라이언트는 리소스 서버로부터 제한된 리소스, 즉 페이스북 사진첩에 있는 사진인 거죠. 이걸 이제서야 얻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클라이언트가 리소스 오너로부터 오소라이제이션 요청을 하는 과정은 그림에서처럼 리소스 오너에게 직접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를 경유해서 간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통 오소라이제이션 서버와 리소스 서버는 같은 서버에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OAuth 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는데요. 스프링 시큐리티 5 이전에 사용하던 스프링 시큐리티 OAuth가 OAuth 프로토콜 1.0과 2.0 모두를 다 지원하는 데다가 지금 살펴본 OAuth 롤, 그 OAuth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같은 OAuth 프로토콜의 모든 롤까지 다 구현하고 있는데 도대체 스프링 시큐리티 OAuth에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스프링 시큐리티 5가 대단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OAuth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들이 문제였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OAuth의 불편한 점입니다. 먼저 스프링 시큐리티 OAuth는 기존의 폼 로그인이나 스프링 시큐리티 5의 OAuth 로그인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설정을 해야 했습니다.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Enable OAuth to Client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직접 OAuth to Client Context Filter, OAuth to Client Authentication Processing Filter 같은 필터들을 직접 설정해서 OAuth to Protected Resource Details와 REST Template을 확장한 OAuth to REST Template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확장 포인트가 적절히 뚫려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별도의 대체 클래스를 직접 구현해서 기존의 스프링 시큐리티 OAuth에서 제공하던 그 클래스를 대체해서 억지로 끼워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거지 커스터마이징을 해야만 했습니다. 리소스 서버와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도 각각 Enable Resource Server, Enable Authorization Server 어노테이션을 붙여줘야 했었고 이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구현은 오소라이제이션 엔드포인트, 토큰 엔드포인트, 체크 토큰 엔드포인트와 같은 엔드포인트들이 프레임워크 엔드포인트라는 어노테이션이 붙어 있는 특별한 형태의 스프링 MVC 컨트롤러로 구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스프링 시큐리티 OAuth를 이용해서 구현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스프링 시큐리티 OAuth의 기능을 이용하기보다는 그냥 차라리 스프링 MVC를 이용해서 직접 OAuth 프로토콜의 엔드포인트를 구현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OAuth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Spring Security OAuth를 설정하는 코드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Enable OAuth Client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고 OAuth to Client Context Filter를 직접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OAuth 설정을 해줘야 했던 거죠. Spring Security 5에서의 OAuth 로그인 메소드를 통한 설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엇보다 Spring Security OAuth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하고 혼란스러웠던 이유는 Spring Security OAuth에서는 명시적으로 OAuth 로그인 기능을 제공해주지 않았던 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Spring Security OAuth를 이용해서 OAuth 로그인 기능을 구현해보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은 이 Authentication is required to obtain an access token, anonymous not allowed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를 보고 많이들 멘붕에 빠졌었습니다. 이게 바로 OAuth 로그인을 하려고 했더니 먼저 로그인을 하라는 에러인데요. 이게 사실 OAuth는 인증, Authentication 프로토콜이 아니라 권한 부여, Authorization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인증이 먼저 되어야 권한 부여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 OAuth를 이용하려면 먼저 인증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문제는 OAuth 프로토콜로 하려고 하는 게 사용자 인증이라서 이 사용자 인증을 하려면 사용자 인증을 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그 많은 개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프링 포럼에도 관련 질문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이런 혼란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스프링 부트는 1.5 버전에서 Enable OAuth to SSO라는 별도의 어노테이션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Enable OAuth to SSO는 앞서 보았던 Spring Security OAuth에서 제공하는 OAuth to Client Authentication Processing Filter, OAuth to REST Template, Resource Server Token Services와 같은 그런 빈들을 Spring Boot의 Auto Configuration 기능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생성해 줌으로써 개발자들의 혼란스러움을 다소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pring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OAuth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점이 많았습니다. Spring Security 4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Spring Security OAuth 모듈을 같이 사용해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Enable OAuth Client라는 어노테이션을 이용해 했었고 Spring Boot 1.5를 사용한다고 하면 Enable OAuth Client라는 어노테이션 대신에 Enable OAuth to SSO라는 어노테이션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 외에도 Spring Social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유명한 SNS 서비스에 대해서 소셜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제 Spring Security 5 버전의 출시도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혼란기에 Spring Security 5는 OAuth 기능을 대통합하여 전면 재구현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Spring Social과 Spring Security OAuth 프로젝트를 종료시키고 기존의 Spring Security OAuth가 OAuth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 오토라이제이션 서버와 같은 모든 OAuth 롤을 지원했던 것처럼 Spring Security 5도 순차적으로 Spring Security 5.0을 출시할 때는 OAuth 클라이언트, 그리고 나서 2018년 중순까지는 리소스 서버, 그 다음에 2018년 말이나 2019년 초까지는 오토라이제이션 서버, 이렇게 각각의 롤에 대해서 구현을 해서 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OAuth 기능을 구현해 오면서 많은 혼란을 느꼈던 개발자들에게 정말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였던 것인데요. 그리고 마침내 스프링 시큐리티 5가 출시되었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5 5.0이 2018년 11월에 출시되었고 OAuth 클라이언트 기능을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 10월에 출시된 5.2 버전부터 리소스 서버에 대한 기능도 추가되었습니다. 2018년 중순까지 리소스 서버 기능을 출시하겠다는 원래 계획보다는 늦어졌지만 뭐 해주는 게 어디예요? 감사할 따름이죠. 네네. 그리고 마침내 2020년 5월에 출시할 예정이던 5.3 버전에서 이제 마지막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지만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OAuth 2.0 지원에 대한 로드맵이 업데이트 되었는데요. 더 이상 스프링 시큐리티에서는 OAuth 오토라이제이션 서버 기능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와장창 스프링 커뮤니티는 대난리가 났습니다. 그토록 기다려왔던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기능, 이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기능만 나오면 스프링 시큐리티 5로 갈아타겠다고 하던 그 오스 서버 기능을 구현해오던 그 수많은 개발자들에게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식이었기 때문이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 원래의 방침을 철회하고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기능을 다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기능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스프링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올해 8월에 스프링 오소라이제이션 서버 프로젝트의 첫 번째 릴리즈인 0.2.0 버전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게 불과 넉달 전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프링 시큐리티 5는 OOS의 모든 노드에 대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 모든 피처들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스프링 시큐리티 5를 통해서 OOS 클라이언트, 리소스 서버로 지원되고 있고, 올해 8월에 출시된 스프링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라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나마 이 오소라이제이션 서버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럼 이 스프링 시큐리티 5를 이용해서 OOS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OS 클라이언트 설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글, GitHub, 페이스북, 옥타와 같은 잘 알려진 OOS 프로바이더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아이디와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설정하는 것만으로도 OOS 클라이언트 기능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역시 스프링 부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구글, GitHub, 페이스북, 옥타와 같은 Common OOS 프로바이더가 아닌 경우에도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이렇게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정보를 등록을 해주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자바 코드 한줄 작성하지 않고도 간단하게 OOS 클라이언트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 OOS 클라이언트라는 레지스트레이션 아이디를 가진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정보를 등록을 한 다음에 이 클라이언트가 접속하는 OOS 프로바이더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단 이렇게 스프링 부트를 이용해서 최소 설정으로 OOS 클라이언트를 구현할 때그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OOS to Authorized Client Service 빈의 구현이 이 기본 구현이 인메모리라는 점입니다. 아래 코드가 바로 스프링 부트에서 오토 컨피규레이션으로 OOS to Authorized Client Service 빈을 생성하는 내용인데 이 보시는 것처럼 인메모리 OOS to Authorized Client Service 타입의 빈을 생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OOS to Authorized Client는 리소스 오너가 권한을 부여한 Authorization Grant를 해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추상화한 녀석인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Access 토큰과 Refresh 토큰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OOS to Authorized Client를 불러들이고 저장하고 삭제하는 관리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OOS to Authorized Client Service인데 이 OOS to Authorized Client Service의 기본 구현이 인메모리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 프로젝션 환경에 적용을 했다가는 사용자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로그인을 하다 보면 OOS to Authorized Client가 계속 메모리에 쌓이게 되고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새 OOM이 발생한다든지 혹은 서버가 이렇게 여러 대 있는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서버에 접속했다가 다른 서버에 접속하면 인증 정보가 있다가 사라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될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반드시 이 OOS to Authorized Client Service를 기본 구현이 아닌 다른 구현을 사용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에는 앞서 스프링 부트에서의 최소 설정 방법 외에 좀더 세밀한 OOS 클라이언트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는 우리가 제일 처음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의 OOS에 대해 살펴보았을 때 보았던 코드인데요. 바로 이 OOS to Login 메소드를 이용해서 OOS 클라이언트를 설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이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지토리와 이 Authorized Client Service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은 앞서 스프링 부트에서의 그 최소 설정 시에 application.properties 파일에 설정하던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정보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 그 리파지토리 형태의 인터페이스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리파지토리인데요. 그 대개의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에서 지원하는 OOS 프로바이더가
보통 한두 개, 많아봐야 서너 개 정도일 거라 클라이언트 레지스트레이션 레파토리 같은 경우에는 인메모리 구현을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소라이즈드 클라이언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메모리 구현을 사용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프링 시큐리티 5.3부터 제공되는 JDBC 템플릿을 이용한 JDBC OST Authorized Client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직접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액세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Authorized Client 서비스를 직접 구현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그 외 주요한 확장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OST Login 메소드 아래에서 Authorization Endpoint, Relation Endpoint, Token Endpoint, User Info Endpoint 각각에 대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확장 포인트들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는 이 Authorization Request Resolver 같은 설정을 이용하면 Authorization 요청 시에 OAuth 프로토콜 상에 정해진 파라미터 외에 추가적인 파라미터를 OAuth 서버로 전달할 수가 있고 이 Redirection Endpoint의 Base URI를 수정해서 Authorization 응답이 처리될 URI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User Info Endpoint의 User Service 설정을 변경하면 유저 인포에 대한 요청값과 응답값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만약에 유저 인포 그 응답값에 대해서만 커스터마이징 처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이 커스텀 유저 타입 설정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OAuth 클라이언트에 대한 설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OAuth 서버에 대한 설정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OAuth 서버입니다. OAuth 서버는 제공하는 기능이 많다 보니까 세부 설정으로 들어가면 내용이 매우 길어질 수 있어서 이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 설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uthorization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프링 시큐리티 5 버전 외에 추가로 스프링 authorization 서버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와 같이 메이븐 프로젝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form.xml 파일에 스프링 authorization 서버를 의존성 라이브러리에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스프링 authorization 서버 같은 경우에 현재 최신 버전은 0.2.0이고요. 그런 다음 authorization 서버를 위한 설정 파일을 하나 만드신 다음에 이 OAuth authorization server configuration 클래스에 있는 apply default security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이 authorization server를 위한 security 필터 체인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 authorization server가 제공하는 endpoint들에 대한 요청을 이 authorization server가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 ID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form 로그인을 설정을 추가를 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가장 우선순위로 등록되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시큐리티 설정보다 authorization 서버 설정이 먼저 먹도록 이렇게 order annotation을 먹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이 설정이 먼저 먹도록 해주는 대신에 proxy bin 메소드를 false로 설정함으로써 이 bin write 모드로 동작하도록 설정을 해서 이제 여기서 설정한 내용들이 다른 빈들에 주입되거나 하지는 않도록 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설정들은 authorization 서버가 제공하는 endpoint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빈들에 주입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요청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디폴트 시큐리티 설정에서 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OAuth 클라이언트 등록 정보를 위한 registered client repository 타입의 빈을 생성해주고 JSON 웹 키셋을 위한 JWK 소스 타입의 빈도 이렇게 생성을 해줍니다. 이 JWK 소스는 authorization 서버가 OAuth 인증 결과로 JWT, 그 JSON 웹 토큰을 발급하게 되는데 이거를 클라이언트에서 검증하기 위해서는 authorization 서버가 JWT를 사이닝할 때 그 사용한 퍼블릭 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퍼블릭 키를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이 빈을 설정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면 authorization 서버를 위한 최소 설정이 되었고요. 이 authorization 서버가 제공하는 엔드포인트 이외의 요청들에 대한 기본 시큐리티 설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큐리티 설정을 할 때 웹 시큐리티 컨피규러 어댑터를 상속하는 형태로 많이들 하실 건데요. 이 불행하게도 authorization 서버를 위한 설정이 아직까지는 별도의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등록하는 형태로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시큐리티 설정 역시도 별도의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등록하는 형태로만 가능합니다.
예, 웹 시큐리티 컨피그레이션 어댑터하고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동시에 사용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어소리제이션 서버가 제공하는 엔드포인트에 대한 요청이 아닌 그 외에 다른 일반적인 요청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enable 웹 시큐리티를 명시적으로 호출해 준 다음에 디폴트 시큐리티 필터 체인을 생성해 주는 형태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프링 부트에서 어소리제이션 서버를 최소 설정을 통해서 이용해 보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는 authorization 서버에 유저 인포 엔드포인트 구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서 설정한 내용만 가지고는 그래서 OAuth 서버가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못하고 이 유저 인포 엔드포인트를 찾을 수 없다는 에러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authorization 서버 프레임워크의 도움 없이 개발자들이 직접 구현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다행히도 유저 인포 엔드포인트 기능 자체는 이미 구현이 된 상태로 메인 브랜치에 머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버전이 0.2.0인데 0.2.1 버전이 릴리즈가 되게 되면 그때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일일이 직접 유저 인포 엔드포인트를 구현할 필요가 없이 프레임워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현재 이 발표의 녹화가 11월에 진행되고 있는데 0.2.1 마일스톤 릴리즈가 12월 1일로 예정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공개되었을 시점에는 0.2.1 버전 출시가 이미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 제공하는 OAuth 기능을 클라이언트에서부터 authorization 서버까지 한번 총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5에서 OAuth 클라이언트 기능이 매우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 이 클라 기능, 모르시면 클라겠죠잉? 그리고 올해 8월에 출시된 authorization 서버도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스프링 측에서는 authorization 서버가 기존의 스프링 시큐리티 OAuth 모듈을 대체할 것이라고 이미 포부를 밝힌 만큼 이 authorization 서버도 한번 써봐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부제목이 클라부터 서버까지입니다. 예, 클라를 모르면 클라고 서버는 써봐야 하니까요. 앞으로 스프링 시큐리티 5를 이용해서 OAuth 기능을 구현하는데 오늘 제 발표가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